그래 여기네. 아 예. 서준이가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. 반갑다 서준아. 그래, 잘 지냈어. 갈게. 은혁의 오피셜. 은혁 언니 두 번째 출근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팀이 왠지 팀 나게 입고 오세요? 지난번에 제가 좀 너무 이제 캐주얼하게 안녕하세요. 신입사원의 어떤 패기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시트로 정말 신입사원다운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입었습니다. 오늘 기획전 예상하세요? 일단은 뭐 수트를 입었으니까 수트에 관련된 상견례 이런 건가? 오늘 기획전 힌트는 은혁 MD가 가지고 있어요. 제가요? 힌트를요? 뭐지? 뭘 가지고 있어요 제가? 저 가진 게 없어요. 뭐 가진 건 MBTI 리치라는 소문 있던데? 두 개 나왔어요. CUTE도 나왔어요. 큐트. 리치와 큐트와 어울리는 B급별 직장인 룩입니다. 아 직장인 룩 중요하죠 중요하죠. 자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회사에 와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전 회사에 있을 때 시트랑 좀 인연이 많았어요. 아실지 모르겠지만 쏘리쏘리라고 약간 좀 소소한 노래가 있어요. 그 훗날에 블랙스트라는 소소하게 또 이렇게 이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. 캐주얼부터 스트릿, 수트, 심지어 파자마룩까지. 은혁의 오피셜 룩 1 오전 8시 이사님 방 앞에서. 어 이렇게 일찍 출근해요? 우와 8시에 일어나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? 오늘 몇 시 출근하셨어요? 지각하신 거예요? 사실은 제가 직장 생활은 해보질 않아가지고 오전 8시 이사님 방 앞이면은 그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 아침부터 약간 좀 불안하네요 이거는. 그리고 두 번째 룩 오후 4시 회의실에서. 약간 좀 졸릴 시간 아닌가요? 안 졸릴 수 있는 옷을 좀 맞춰드려야겠다. 룩 3 새벽 2시 옥상 정원에서. 새벽 2시?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이 시간까지 일을 시키면 안 되죠. 이거는 약간 노동법에 위반되는. 그러니까 속상한 거 이거 좀 졸린 거 이것도 좀 속상한 거 이거 좀 전체적으로 좀 우울하네요 좀. 이번에 또 새로운 걸 또 저희가 가져왔어요. 아 여기 뭐 게임 맛집이네요. 들어오세요. 어? 지난번에 아 사람이 아니에요? 이직하셨어요. 네? 피부가 사람 피... 저희가 이번에는 취향 사다리를 준비했어요. 오늘부터 재택근무하게 된 1년차 신입사원 룩. 약간 저 같은 깔롱 좀 부릴 줄 아는 3년차 사원 룩. 깔롱, 깔롱이 뭐예요? 어, 좀... 아, 썰어있네. 라떼는 말이야 1일 10라떼 꼰대 과장 룩. 아, 팔도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경 막 이만한 거 여기 줄 달린 거 쓰고 대기업을 상대로 고난을 딛고 작은 음식점을 전국 프랜차이즈로 성공시킨 젊고 잘생긴 CEO. 나는! 맨투맨을 너무 좋아하고요. 그리고 반팔티. 제가 가디건이랑 점퍼는 사실 좀 많이는 잘 안 입는 편이고 셔츠로 하겠습니다. 어우 복잡하네. 자 룩1은 그러면 맨투맨으로 가겠습니다. 따라라라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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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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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CEO가 왜 오전 8시 이사님 방 앞에 간 거지? 이사님 방 앞에 왜 간 거야? 조찬 회의. 아 그러면은 잠깐 내려간 거네? 우리 이사가 어떻게 하고 있나? 어 다른 느낌이야. 완전 다른 느낌이네. 젊고 잘생긴 CEO AKA 은혁.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후 4시 회의실에서 요거는 셔츠로 가겠습니다. 따라라라란 따라라란 따라라란. 어! 야! 잘 뽑는데? 자 깔롱 좀 부릴 줄 아는 3년차 사원 룩 오후 4시 회의실에서. 잠깐만 회의실에서 좀 깔롱 부리고 있는 거 좀 그런데. 마지막 반팔티 따따! 아! 오! 아 무난해. 오늘 참 잘 뽑았다 오늘. 재택근무. 어? 재택근무하는데 새벽 2시에 옥상 정원에 왜 가는 거야? 뭐 나름 TPO를 좀 잘 뽑은 거 같아요 그래도. 가장 자신 있는 거 혹시 있으세요? AKA 은혁. 요게 하이라이트지 않을까. 스타일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풍석, 수트의 정석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요즘은 또 패셔너블하게 또 입어주면 또 열린 기업의 느낌이 난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아우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. 이런 기본 코트 블랙은 또 너무 어두워 보이고 일단 아우터는 이걸로 하겠습니다. 뭐가 좋을까? 자켓이 아니라 셔츠에 가디건 느낌으로 좋다. 여기에 좀 밝게 입었으면 좋겠어요. 그냥 흰 셔츠? 아니야 아니야, 무게를 좀 다운시켜주는 블랙?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. 되게 산뜻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. 뭔가 이런 선이 들어간 게 조금 샤프해 보이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CEO니까 좀 더 샤프해 보이는 바지에서는 좀 톤을 좀 다운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깔롱 좀 부릴 줄 아는 3년차 사원룩, 요거는 제가 좀 자신 있어요. 깔롱 좀 부리면 되잖아요. 깔롱 부리러 갑시다. 불편하게 안 입어 일단. 요새 남자들이 여기 굉장히 신경 많이 쓰거든요. 살짝 밋밋해 보일 수도 있고 좋아요. 너무 좋은데 이게 오래 입고 있으면 답답해 이게 막 목이. 그래서 요즘 약간 떠오르는 모크넥, 약간 반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. 근데 레이어드를 하려면 터틀넥. 이거보다는 제가 볼 때 그래도 좀 따뜻해 보이는 이 느낌이 좋지 않을까. 깔롱 좀 부릴 줄 아는 남자라면 스트라이프를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트라이프 있잖아요, 되게 얇게 들어가 있는. 저 이거 너무 눈이 아파요. 그리고 이거 카메라에는 더 아마 그 막 생기잖아요. 연약해 보이고. 이거는 요가 요만큼 보이는 건 괜찮아요. 살짝 보이는 건 괜찮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준비한 옷이 아니에요. 신입이지만 여기 좀 있어요. 이거 괜찮은데? 이건 것 같아요. 이런 것도 좋은데 약간 체크무늬. 보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어떡해. 이거 미리 골라둔 거 내가 고르는 척 하는 거 아니냐. 진짜 100% 제가 고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 취향이 좀 많이 묻어나요. 새벽 2시 옥상 정원에서 보일러 끄시고 팻조 입고 옥상 올라갈 때 뭐 하나 더 걸쳐 입을 걸 또 가지고 올라가는 약간 그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. 신입사원 약간 요 병아리 사원. 귀엽게. 어? 야, 느낌 있어. 마냥 병아리 같진 않아 또. 근데 이거 너무 네이비인가? 아, 색깔 안 맞는다. 근데 또 너무 어둡다. 미참.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, 이거 아닙니다. 저 이렇게 막 망이 피는 놈이 아닙니다 여러분. 병아리는 지금 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. 그래, 체크로 갑시다. 요거를 입고 하시다가 지금 업무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. 뭐 집에서도 계속 혼자 있었지만 누군가 계속 같이 있었던 느낌이야. 그럴 때 혼자 입고 싶을 때는 블랙이 제일 무난합니다. 어둠 속으로 싹 감싸주세요. 이렇게 플리스 싹 감싸주면 이거. 자, 여기에 지금 바지가 스타일링이 안 돼 있죠? 이거는 재택근무니까 편안한 파자마 입으시고 첫 번째 룩, 오전 8시 이사님 방 앞에서 젊고 잘생긴 CEO. 그냥 봐도 CEO 대표님이 서 계신 것 같아요. 딱 보면은 편안한 가디건과 샤프해 보이는 넥타이, 핑크 빛이 살짝 들어간 셔츠, 살짝 또 무게감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어두운 톤에 이쪽에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셔야 돼요. 자, 두 번째, 오후 4시 회의실에서 깔롱 좀 부릴 줄 아는 3년차 사원룩. 살아있네. 깔롱 좀 딱 부릴 줄 아는 요거를 제가 또 배운 신조어가 있어요. 오놀아놈. 놀 줄 좀 아는 놈이구나. 오놀아놈 룩이에요 이게 바로. 아까 말씀드렸죠, 요 터틀넥에 요만큼 요 포인트를 위해서 안에 셔츠를 입어줘야 하는. 트렌치 코트도 그냥 코트가 아닌 체크 무늬. 많은 분들이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. 체크 트렌치 코트를 딱 입고 이거 안에 뭘 받쳐 입어야 되나. 그럴 때 팁을 좀 드리자면, 체크 무늬의 색깔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중에 있는 색깔을 맞춰서 하나 이너를 입으시면 색깔이 딱 맞아요. 이런 꿀팁을 오놀아놈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새벽 2시 옥상 정원에서 오늘부터 재택근무하게 된 1년차 신입사원 룩. 뭐 바지는 아시겠죠? 뭐 알아서. 여기는 신입사원의 어떤 귀여운 느낌과 패기를 보여주는 이 국방색 팻조. 이제 옥상으로 간다, 너무 힘들다,
플리스를 다 입어서 어둠의 몸을 감싸고 혼자 있는 시간을 다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. 컵라면 하나 딱 때리시고 개인적으로 오모리 김치찌개면 추천합니다. 아 이런 것까지 추천해드리면은 야 제가 많이 드렸어요 진짜. 은혁의 오피셜 오늘의 기획전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. 굉장히 이 각박한 현실 속에 직장인들의 마음을 이 한 단어로 이 한 문장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. 아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기획전입니다.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. 아까 좀 슬픈 현실을 좀 말씀드렸지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 게임에서 잘하게 되면 어떤 직급에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인 패션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은혁 MD가 쏩니다. 오늘 이길 자신 있으신 거예요? 자신 있습니다. 저 지금 게임에 지금 물이 올랐어요. 혹시 요즘 신조어 많이 아세요? 신조어 오놀아놈 어덕행덕 어차피 덕질은 행복하려고 하는 덕질이다. 모르셨죠? 저 이런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. 팬하죠? 팬이 아니어도 저장하는 짤. 어떡해 어떡해. 아 좋았다. 아 참 저를 참 이게 너무 띄엄띄엄 보시네. 아 직장인 신조어? 아 잠깐만. 아 그럼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. 제가 직장을 다니질 않는데. 선생님한테 먼저 가겠습니다. 네. 아 이건 이게 신조어인가? 그거는 오래됐죠. 월급 루팡. 월급이 그만큼 없어진, 빨리 없어진다. 루팡 당했다.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. 아 느낌이 맞잖아요. 놀면서 월급을 가져가는 직원. 아 놀고 먹고 하는데 아 저희 준비된 문제는 딱 3문제고요. 틀리시면 별점 없습니다. 하나. 나는 자 신입사원 은혁, MD 은혁. 자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회의주의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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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사에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니까 회의를 너무 좋아해? 회의를 너무 좋아해? 아니면 이기주의자? 뭐 이런 것처럼 항상 인생이 회의적인 사람. 하, 막 한숨만 내뱉고 막 불평불만 막 직장인분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을 거란 말이에요.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? 막. 회의를 주최하는 사람이 앉는 의자. 여러분 제가 꼭 상품 드릴게요. 잠시만요. 기운을 주세요. 뭐가 정답이에요? 이 중에 있을 것 같은데. 오케이! 도전! 뭐 말도 안 돼요. 회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하는 회의주의자. 정답입니다. 어! 맞아요? 아 그게 맞아요? 그 뜻이 맞아요? 그래 그런 사람들 있어 직장에. 네 오늘 은혁의 오피셜 오늘도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스타일링을 업그레이드 해 드렸습니다. 어떤 기획전이 또 궁금하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자 그럼 저는 다음 기획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은혁의 오피셜. Unyog의 오피셜. 회의주의자가 있으셨나요? 아, 전 직장에서 그렇죠. 회의주의자라고 해도 되죠, 이 사람을. 계속 얘기하고 물어보고 특이한 직장 동료. 그 직장 동료는 네, 특이했어요. 특이했던 직장 동료가 생각이 나네요. 회의주의자. 그런 사람을 보고 회의주의자라고 하는 거구나.